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야 많겠지만 일단 프랑스 사람의 삶이 우아하게 보여서가 아닐까요? 프랑스 사람은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누리며 인생을 즐깁니다. 약간의 공부와 재미로 생활을 예술의 영역까지 끌어올려 즐겁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랑스인들의 생활의 미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걷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산책부터 합니다. 파리의 거리 곳곳에는 숲과 공원이 있기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일광욕을 즐기며 요일과 시간을 정해 산책이나 독서를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책과 독서. 산책은 육체적인 면을, 독서는 정신적인 면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나의 프랑스 친구들은 잠들기 전에 한 시간쯤 책을 읽으며 잠들기 직전의 정적 속에서 독서에 몰두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독서라는 뇌의 산책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프랑스인의 지적 에고이즘을 뒷받침합니다. 불안감으로 가득 찼던 나의 30대. 3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을 유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에 능숙하지 못했던 나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었던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정리라는 말이 붐을 이뤘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 말을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왜 버려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버리는데 상당히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버릴 거였으면 사지 말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정리 열풍은 프랑스의 미니멀리즘과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적은 물품으로 얼마나 멋지게 자기를 꾸미는지를 다룬 책도 인기를 끌었죠. 이른바 미니멀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옷뿐 아니라 다른 물건도 최소한만 갖추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절약가나 구두쇠와는 다릅니다. 가치 있는 것은 과감히 소비한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참모습 아닐까요? 프랑스 친구들과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이 거의 쇼핑하지 않는 모습에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선물 가게도 들리기는 하지만 전혀 물건을 안 산다고 해도 될 정도로 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관광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은 거의 공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아주 가치가 큰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큰 돈을 드립니다. 프랑스 사람은 질이 좋고 아름다운 것,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발견합니다. 물건 가격이 10원이든 100원이든 구입합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평생 소중히 여깁니다. 그 밖의 것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매사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답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최고급 호텔에 체류하는 손님이 어디로 나가면 가장 택시 요금이 싼지 세세하게 확인할 때가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거금을 치러도 낭비라고 생각하면 단 100원도 내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압니다. 물론 프랑스 사람도 불필요한 것은 내놓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경매에 내놓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절대 버리진 않습니다. 애당초 가구 등은 조부모 등 조상 대대로 물려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구만이 아닙니다. 식기나 잘 표백해서 다림질까지 한 자수가 놓인 냅킨도 대대로 물려줍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입었던 드레스를 딸이 입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물건의 가치에는 그 역사도 포함된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프랑스 사람다운 발상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낡은 물건에서 가족의 유대감과 가치를 발견하는 태도야말로
프랑스 미니멀리즘의 훌륭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것일까요? 세계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지내 대량 생산 경제 체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옷이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딸에게 이어졌습니다. 옷은 점점 낡으니 잠옷으로 변모했다가 결국에는 기저귀나 걸레로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혹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본에 사는 프랑스 사람 도미니크 로로가 일본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쓴 미니멀리즘 도서 심플하게 산다와 곤도마리아의 정리법도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들은 버린다라는 단어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두근거림을 키워드로 한 점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정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는 데 투자하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싶고 자녀나 형제에게 물려주고 싶어질 겁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눈을 키우는 것도 일상에서 미의식을 찾는 생활의 미가 아닐까요? 유행을 쫓다가 누군가를 따라하다가 물건이 쌓이면 결국 그만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악순환과 결별하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프랑스식 미니멀리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허황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적게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만 채워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주변의 부추김과 시선에 의해 일과 소비에 낭비하지 않는 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프랑스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그들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진정한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늘 미로 썩을 헤매는 것 같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도 나답게 즐거이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변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많이 좌우되기도 또 많은 어려움과 매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 자신만의 마음가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을 풍요롭고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